제가 이번 기는 제가 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하게 됐나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75년 전이죠. 근데,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폐결핵. 그때 온 세계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막 죽었어요, 그때. 예. 왜 폐결핵 약이 없었어? 미국서도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제가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미국에 있는 그 폐결핵 요양소. 요즘 말로 암으로 치면은 호스피스. 폐결핵에 걸렸다 하면 너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이 산에다가 폐결핵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기서 제가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폐결핵 환자들을 본게 아니고, 그 뉴스타트를 하려고 그 미국 사람들이 폐결핵 그 요양원 하던 곳을 이제 샀어요. 아주 헐값에. 예. 그리고 건물들 입원실 있고 이제 이렇게 샀는데 참 웃겨요. 뭐냐면 그 산속인데 겨울에는 꽤 추운데. 창문이 양쪽으로 다 나 있어. 그 창문이 아주 많아요. 그 왜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놨냐? 너무 많이. 그랬더니, 폐결핵은 맑은 공기가 약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창문을 열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추워서 죽고 그랬대요. 그만큼 참 무식한 때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결국, 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7살 때예요. 우리 아버님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농구 선수에다가 체격도 좋고 그랬는데 폐결핵에 걸리셔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상고야, 너는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서 이렇게 나처럼 치료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도 의사가 해볼 만한 직업이야. 이제 그때 딱 마음, 왜?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나는 의사가 되면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내가 살려낼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
근데 이거 내가 교육을 배워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 없어요. 없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 병의 원인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병이 걸리는 원인은 뭐냐? 그걸 가르쳐 준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낫잖아요. 그러면 산다고.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제일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사람은 이런 병, 저런 병, 수도 없이 많은 병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 병에 걸리느냐. 그 원인,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짧아요. 몇 줄 안 돼.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야.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른다. 자, 여러분. 지금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유방암에 걸렸냐? 원인.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아직도 병원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자꾸 병원에 가는 거야. 내가 왜 대장암에 걸렸냐? 간암에 걸렸냐? 이게 지금까지도 그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원인을 내가 환자가 알아야만,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암에 걸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암 걸릴만도 했구나. 이렇게 돼야 낫는 거예요. 예. 네. 그래야 원인이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까지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르고 환자를 대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환자를 도와주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 치료. 원인을 알고, 그 환자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원인을 밝혀주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면, 원인이 없어지면 병은 낫게 안 낫게? 병은 나요. 원인을 계속 모르고 제공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나. 난그 같아도 어떻게 해요? 제발.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모든 병원에서 해주는 현대의학적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재발하잖아요. 원인. 그래서, 왜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른다? 그렇게 오래 가르쳤냐면, 그래서 저는 원인을 모른다고 이제 내과 교과서가 이만큼 두꺼워서 그때 한 2,800페이지인가 됐어. 내가 다 고르면 다 원인을 몰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의학계에서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걸려요?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와, 유전자가 변하구나. 유전자가 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타임 잡지, 의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 타임 잡지에서도 유전자가 변한다. 지금 이것을 대서특필해서 특집 기사로 낸 겁니다. 여기 보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었지만, 이제 2010년, 그렇죠? 2010년에 와서야 유전자는 확실히 변하는구나. 그리고 왜 변하는구나. 이것까지 이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DNA, 유전자라는 단어가 DNA, 영어로 DNA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gene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요, 안 나요? 타고나요.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대로 내 운명이 결정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인간의 뭐를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그 재수 없이 나쁜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유전자는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어떻게 다시 좋은 유전자로 나쁜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로 회복시켜 줄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왜 이렇게 why 왜 당신의 유전자, your DNA isn't는 아니냐, 운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destiny라고 그랬죠. 이 destiny가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알았죠? 천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닌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타임 잡지에서 놀랐죠.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네, 내가 나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현대의학에서 어떤 사실까지 발견한 줄 아세요? 자, 모든 암세포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암을 가지고 있다, 몸에. 그럼 만약에, 그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암 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그게 왜 생겼어요? 태어날 때는
젊을 때는 암이 있어서 없어서. 암이 없었다는 말은, 암세포가 없었다는 말은, 모든 유전자가 다 뭐예요? 정상이었다는 말이야.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한 50, 60이 되니까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변해 있어서 암세포가 된 세포가 다시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 아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생기는구나. 문제는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수많은 2만 2천 유전자,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를 뿐이지, 모든 유전자는 정상이었다가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변질되어서 암세포가 됐더라도, 또 변질되어서 당뇨병에 걸렸어도, 변질되었다가 신부전증에 걸렸어도 다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하면 질병은 어떻게? 질병은 없어질 수 있고 건강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대학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병의 원인을 모른다. 그랬어. 왜 몰랐게? 그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예. 우리 현대 의학에서. 예.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안 변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 없게. 그렇죠?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되었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되게 안 되게 돌아가요. 이제야 의사들 중에 의사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병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병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통을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치료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환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치유죠. 치유. 치유는 못한다고 배웠거든, 우리는. 저는 그 순간, 정말, 의과대학 2학년 2학기가 되면, 양리학이라는 걸 배워. 자, 이제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사람 몸의 구조, 구조를 배우는 걸 해부학이라고. 해부학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돌아가는 이치,
그 생리학이라 그래요. 해부학, 생리학,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그래서 생화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이 세 가지를 이제 추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웠다가 그다음에 2학년이 되면 병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 저는 병리학 배울 때 병리학이라는 학문은 병의 이치를 가르치는 배우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병의 이치를 배우는 줄 알았더니 이치는 안 나오고 뭐를 배우냐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방암은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간암은 잘라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병리 검사라 그러잖아요. 그 조직 검사를 배우는 거야. 정상 조직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간암이 되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간 경화가 되면 이렇게 보이고, 간염에 걸리면 이렇게 보이고. 그 이제 그걸 조직 검사라고 그러죠. 그거 배우는 게 병리학이야. 병이 왜 걸리냐는 병의 이치는 없어. 왜 병의 이치는 뭐게? 유전자가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병리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말, 이제 이때면 양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양리학의 기대를 쫙 걸었어요, 제가. 약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를 설명하는 그 이치를 가르쳐 주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양리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로 드디어 입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의과대학은 칠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큰데 양리학 과장 주임 교수님이 이제 와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불렀어. 그 출석을 다 부르고 나서 우리 양리학 교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 끝으로 가서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크게 써요. 모. 든, 뭐든. 그 다음에 환자로 약물은 모든 약물은 독물이다. 아니, 김팍셌어? 지금 무슨 약을 어떻게 쓰면 병을 어떻게 고친대? 이 신나는 걸 내가 이제 배울 텐데. 약은 독이다. 제군들, 그거 탁 돌았었더니, 제군들 실망했을지 몰라도, 모든 약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어. 약으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 뿐이야. 즉, 병 때문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시켜 줄 뿐이야. 그래서 그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 약을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이게 독이니까 건강에 해로워져. 그것부터 꼭 기억하고 약리학을 배워야 돼. 그 순간 젊은 이상구의 뭐가? 억장이 나는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왔는데 약리학을 가르친 약리학 주임 교수님이 약으로는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어. 그렇죠? 원인은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야.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의 성능이, 성질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고 다 변질되어버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일 때, 간세포가 정상세포일 때는 해독작용을 잘하죠. 근데 간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어버리면 해독 능력이 없어져. 그리고 쓸데없는 짓만 다 한대. 암세포가 되면 이게 유방암세포다 그러면 그 세포에서 저절 생산할 수도 없고 완전히 변질된 엉뚱한 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이 유전자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긴다. 는 것까지는 이제 확실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럼 결론이 아직도 안 나 있는 게 뭐게? 유전자가 왜 변질됐냐? 이것에 답이 없어, 지금. 유전자가 변질,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유전자가 변질되는구나.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이것까지는 확실한 결론이 났어. 났는데, 왜 변했냐? 물어보면 거기는 이제 답변이 없어요. 그 지금 여기서 우리 뉴스타트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회복할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시 유전자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가가 저의 관심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상구 박사는 자연요법 하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유전자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실 것은, 내 유전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서 내가 이런 병을 가지게 됐냐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보면, 아, 맞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이경은님은 그거를 그냥 속속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간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간을 완전히 떼서 버리고, 건강한 간을 이식 갖다 붙이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살수 없다. 그렇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새 간을 갖다 붙였다고 합시다.
아주 건강한 좋은 간을 비싼 돈 주고 갖다 붙였어. 그러면 그걸로서 끝날까요? 그거는 증세 치료에 불과해요. 원인은 알아 몰라. 내 간 유전자가 왜 변해서 내 정상적이던 간이 암세포가 돼버렸냐. 그건 아직도 몰라. 유전자가 변해서 간암이 됐다는 것은 아는데, 유전자는 왜 변했냐. 이거를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돼서 유전자는 변질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변질된 원인을 제거해주면,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구체적인 기술적인 그거는 아직도 지금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이야,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아, 원인이 맞아. 강의를 들어보니, 맞아. 내가 원인 제공을 철저히 했구나. 그래서 사실, 간 이식을 해놔도, 내 본래 간을 떼어내버렸다고 해도, 몸 안에는 암세포가 쫙 많이 퍼져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새 간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게? 간세포들이 돌아댕기다가, 새 간이네? 거기 와서 또 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이 나버린 거 아니야. 아니고, 시간만 벌 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간 이식을 하고,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끝나겠다. 이식을 하면, 뭐예요?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은 더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현대의학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나의 유전자가 변질되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의 성질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나는 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다. 그까지 수박 겉핥기만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난 정말 이 환자가 그거를 강의해 준다고 해서 암 환자가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은 이런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제거해 주면 간은 정상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본인이 이해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걸 딱 아는 순간 힘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뉴스타트의 핵심은 여러분 이 힘입니다. 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됐구나. 그걸 알면 내가 이때까지 온 길을 돌이켜보니 그랬어, 맞았어. 내가 암 걸릴 뻔했어. 그러면 내가 돌아갈 길을 알게 돼요, 몰라요.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그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맞아.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3개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예. 네.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간 이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서도 간 이식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정을 내려줬어요. 네. 저는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술 잘 됐습니다. 암이 줄었네요. 저는 그런 의사로서 그런 식으로 환자를 다루는 것은 좀 질색이었어. 왜냐면, 이거는 바보게임이야, 바보게임. 진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질 않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수술 잘 됐습니다. 또는 뭐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본래 8cm였던 것이 2cm로 줄었네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왜 의사들도 그러고 있고 또 환자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로서는 직업적으로 내가 의사라는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많은 이런 분들을 봤을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마음 속에는 힘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강의 딱 듣고 나서 그래 나는 뭐예요? 벌써 마음 속에 뭐예요? 나는 이식 안 받을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와? 그건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그런 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지. 그 힘을 들이려고 제가. 이런 의사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번 기는 이렇게 시작하느냐고 하면, 그 뒤에 앉아 계신 부산서 오신, 저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말이 뭐냐고 하면, 근데 왜 박사님은 왜 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왜 독불 장군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의사는 이렇게 치료하는데 박사님은 왜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가 이게 감이 잡히지가 뭐예요? 얻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힘을 받으시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뉴스타트의 뭐예요? 왜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냐.
이것만이 살 길이냐. 다른 병원 치료는 치료에 불과하지 유전자의 변화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힘을 받을 수 없고 그냥 뭐예요? 요행만 바랄 수 있는 분이지. 다른 환자는 실패해도 나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아시겠죠? 그 말을 이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자세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새로운 과학 학문, 뭐라고 부르는 학문? Epigenetics. 여기 에피 이 세 글자는 없다고 치면은 그냥 제네틱스예요. 이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제네틱스. 그래서 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학이에요. 이 유전자학이 옛날식 유전자학이 가르쳤던 게 바로 뭐냐면 유전자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선천적으로만 변할 뿐이지 일단 태어났으면 그 후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를 가르친 학문이 제네틱스예요. 제네틱스. 에피가 아니고. 저 에피는 뭐냐면 후라는 얘기입니다. 후.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려면 언제만 변한다? 선천적으로. 그런데 현대 의학의 이제 새로운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 뭐라고 부르는 과학?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선천성 유전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만 변한다는 것.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에피는 후천성. 후천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그래서 이런 학문, 새로운 학문을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불러요. 후성 유전자. 그, epigenetics. 자, 이것이 이 현대 의학을 와장창 바꿔버렸어요. 와,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변, 그러니까 건강한 유전자를,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결국 태어난 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하니까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단어예요.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How는 뭐예요? 어떻게? How the choices, the choice,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 How the choices you make. 그러니까 이경원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극한암에 걸렸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이거는 진짜 권위 있는 얘기예요. 타임 잡지는 아주, 이건 정말 신뢰할 만한 잡지다. 당신의 the choices you make란 말은 당신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구성 유전자 의학을 지금 제일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학문이 구성 유전자 학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유전자의 변화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변한다.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싫어해. 의사들이 이거를 당신이 하는 선택. 그러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 이 사람들은 의사들은 아니에요. 유전자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의사들은 이거를 환자에다가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은 환자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그 환자가 이때까지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길래 유전자가 이렇게 변했냐. 그 선택 때문에 변하더라. 라고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은 확실히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말을 안 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저는 솔직히, 경상도 말로 기분 나빠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빼버린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환자들에게 지금 이런 병을 쓰면 당신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임 잡지는 그걸 발표하고 있어. 왜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이게 밝혀지면 왜? 병을 치유하려면 그 선택을 바꾸면 되잖아. 이 현대의학에 이게 지각변. 이게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뭘 먹으면 난다. 무슨 암에 걸려서 뭘 먹어라. 이런 식도 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내 유전자가 회복할지는 뭐예요? 않아요. 그게 진짜 원인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던, 이때까지 내 인생 속에서 해왔던 그 선택들이 결국 나의 유전자를 이렇게 변질되게 됐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술이라고 그러죠. 의술. 지금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선적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좀 철학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뉴스타트를 할 팔자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서클, 동아리? 예.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동아리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MSS라는 동아리였는데, 이제 거기는 야, 저 다른 의과대학들 다 시시하니까 서울대학하고 세브란스만 모이자. 그리고 여자들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이대는 대학 자체로는 시시하지만 끼워주자. 이래서 이제 그 세 대학만 모여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질 잘났죠. 그렇죠. 다른 뭐 가톨릭 의대 뭐 그 당시에 뭐 요즘은 고대 의대가 됐죠. 뭐 수도 의대 뭐 이런 우리는 안 쳐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기여하겠냐를 한 번씩 이제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덕수궁 그 뒷길 그 정동 정동회관 뭐 그런 데서 이제 모여서 그래서 한 40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이제 쭉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뭐 나는 뭐 심장내과 의사가 돼서 뭐 어쩌고 나는 신경외과를 해서 어쩌고 이게 전부 다 이 뭐야 기술. 이제 기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쭉 돌아가는데. 제 차례가 이제 거의 다 와갔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가능하면 좀,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잘나 보이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무슨 기술자가 된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동안에 실어져 버렸어. 한 30명이 그 말을 하는데, 나는 기술자 별론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 차례가 탁 됐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말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튀어나오는 말. 그렇죠.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 하면, 제가 폼을 탁 잡고, 저는, 지금 현대의학에 철학이 없는 것 같다. 뭐 기술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 그 배경에 철학이 필요한데, 근데 현대의학에는 전혀 그 철학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나는 그래서, 의철학, medical philosophy를 개척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참 희한하죠?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과 유전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와, 정말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 그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후성 유전자의학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몸과 마음은 완전히 뭐 되어 있다? 분리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마음에 무슨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배웠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학자들이, 네. 여러분, 면역학, 지금 암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면역학인데, 면역학과, 그 면역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죠. 그렇죠? 면역세포들을, 이 면역세포를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 psychology. 그렇죠. 심리 상태에 따라서 면역세포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지. 크,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면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은 문과예요. 그렇죠? 문과. 의학은 뭐예요? 이과야.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는 상관이 없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 심리학이 면역세포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학은 우리가 immunology라고 부른다. immunology. 그래서 심리학은 psychology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심리학 없는 면역학을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그러면 어떤 학문이 새롭게 탄생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빼놓고 면역학을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새 학문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 면역학. 심리 면역학이다. 사이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기 사이코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런 시대예요. 이제 의학에 뭐가 생기게 됐어? 철학이 생기게 됐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철학, 이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면역학에. 이게 이제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psychoimmunology라는 뉴스 잡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챙겨야 건강하다. 이게 옛날 한국판인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과학자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겨요. 누구의 몸에서든지. 그러니까 암 환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해.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생겨.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암 걸려서 죽어야지, 그렇죠? 어.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야지.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81세인데 매일매일 내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암 환자가 아닌가? 뭐 여러분은 암에 걸렸는가? 암 환자인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잘 관찰, 연구를 해보니까 예, 네.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고. 여기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암 환자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암 환자예요. 왜 그럴까?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암세포가 돼. 그런데 지난 40년, 지난 50년 동안은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그러려면 어떤 현상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매일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매일 그 새로 생긴 암세포들을 어떻게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야지. 그것이 이제 면역력이거든. 네. 면역. 자, 그러면 딱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나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겼다, 생기자 말자, 이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이 우리의 면역세포, 이런 아주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그래요. 이 T세포, 이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생겨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 우리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실이 내 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비로운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T세포가 이 암세포 가장 근접했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근접하는 순간, 이제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들,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이 안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근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이거 할 줄 알면 아무도 암 안 걸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할 줄 알면서 암 환자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걸 이게 꺼져 있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유전자, 이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이 유전자가 탁 활성화가 되면 이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요. 이 유전자가. 예. 네. 그래서, 착!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걸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안다면, 기압을 넣어야 돼. 이야! 하면 이게 꺼져 있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유전자가, 이야! 하면 익혀진단 말이야. 익혀지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T세포 자체가 활성화가 돼. 아시겠죠?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T세포 활성화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는 지금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니까 이 T세포가 커진 거예요. 활성화됐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책임이라면 전철 타고 갈 때도 사람들마다 하야! 하야!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제 몸 안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켜진다는 얘기야. 비활성화된 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직도 그럼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것도 저도 파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제 원인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까지 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유전자는 꺼졌던 비활성화되었던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전자가 아주 쉽게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은 암 환자가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한 40년, 50년 잘 되고 있었는데, 왜 내가 50대 이후로부터 이게 안 됐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의 방향은 이런 거를 서서히 어떻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내 유전자가 비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켜지기가 힘들게 됐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 이식 안 받을래. 이제 이렇게 탁 그 놀라운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치에 딱 맞게 돼. 우리 몸은 이렇게 시시하게 얼렁뚱땅 굴러가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니까 뭐를 받아야 되겠구나? 힘을 받아야 되겠고, 이 힘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야지. 그렇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오붓한 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힘을 탁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오게 돼 있어. 유전자는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그 이것이 진리라. 이 진리가 확실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와. 그래서 확신에 찰 때 내가 어떤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비활성화되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T세포들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낫게 치유되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로운 이경원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